이렇게 딱지 이렇게 샥샥샥샥 해갖고 이렇게 착 하고 앞머리 이렇게 착 해갖고 샥샥.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패널 자꾸 자르면 플랫 레이어 여기만 컨벡스 레이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실제로 봤을 때 길이가 좀 긴 걸까 짧은 걸까? 좀 긴 커트겠지? 길이 설정할 거면 지금 가발 쇄골 여기 있으니까 쇄골보다 길게 할 거면 그냥 내추럴 볼 된 상태에서 임의로 기장 설정 해서 여기서 일단 스퀘어로 잘라 이렇게 가슴선보다 1cm 정도 줄게. 자, 여기도 잡고 기장 설정 끝내. 테드시대로 자른다. 자, 여기에서 뭐 사이드 나누셔도 되고 저는 안 나누고 자를게요. 라운드 쉐입이라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서 스퀘어 쉐입 빼고는 저는 나눠서 자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나누고 싶으면 나누시면 돼요. 자, 이제 잘랐고 가이드 설정했으니까 길이 보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 생기겠지. 왜 튀어나올까? 헤어나 앞으로 잘랐으니까 당연히 뒤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치, 뒤에서 잘랐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뒤에서 이렇게 잘랐으면 튀어나온 게 이렇게 안 나오겠지. 라운드. 그러니까 길이를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연결해서 튀어나온 걸 연결해서 잘라주는 느낌으로 잘라줘요. 길이를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튀어나온 거 연결해준 느낌으로. 이거 살롱 커트로 자르는 거야. 이론만 쌌순 쓰고 테크닉은 살롱 커트로 최대한 오늘부터 가는 거.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튀어나온 거 정리. 자, 라운드 쉐입이니까 섹션 라운드로 잘 유지. 커트 튀어나온 거만 커트. 커트 보통 살롱에서 길이 자를 때 뒤에서 길이 가이드 잡잖아? 그럼 뭐가 힘들까요? 해오나 앞으로 뺐을 때 정확하게 기장 설정 안 되겠지. 앞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 이렇게 잘리면 라인 커터가 끝나겠지. 골덴. 골덴보다 내려가면 레이어의 양이 많아져서 가벼워지겠지. 맞아. 그러면 잡아준 상태에서 자, 골덴 포인트 잡고 저 플랫 레이어
어느 정도 자를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자를게요. 가이드 설정. 가이드 설정 뒤에 보면 돼요. 텍스처. 어느 정도 단촐한지. 그냥 딱 적당해. 저런 꼭지점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아웃 하면서 레이어 잘라줘요. 잡고. 커트. 꼭지점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하면서 잘라줘요, 레이어. 자, 계속 넘어가죠. 반 나누고, 반 가져와서 잡고, 저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두상 따라가면서 둥글게 잘라줘요. 다시 나누고 나눠서 여기 삼각형, 사이드랑 백이랑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거지. 갖고 와서 커트. 자, 이제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민찬아? 앞으로 디렉션 주라고 그랬지. 근데 서슨에서는 전 섹션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있지. 이렇게 앞으로 포워드 디렉션 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랐던 섹션으로 땡기는 건 있는데 반대쪽으로 미는 베이스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자르려면 사순에서는 앞에부터 잘라야 돼. 여기서 자 컨벡스 레이어로 쭉 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맞춰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저 앞에 머리 이렇게 잡으면 앞머리 라인 다 잡히겠지. 밑에까지 다 잡아야 돼, 마지막 섹션. 여기 한 번에 다. 그래서 앞쪽 가이드 주고 뒤에서 잘랐던 가이드 라인 맞춰서 커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져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고. 여기서 이쪽 보여주면 이렇게 됐을 때 머리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면 되겠지. 차이는 앞머리가 짧아지는 거. 점점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짧고 여기 길어져 있지.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 다시 삼각형. 나누고, 골든에서 정확하게 딱 끊어야 돼. 자, 플랜 레이어.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반 나누고, 반 가져와서, 커트. 반 나누고, 반 가져와서 사이드랑 갖고 와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끝을 앞머리 갖고 앞으로 밀어서 컨벡스 레이어로 끝을 맨 마지막 앞머리 전체 다 갖고 오라고 얘기했지. 밑에까지 다 여기가 다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서 가이드 잡고. 자, 크로스 체킹. 아까 크로스 체킹 어떻게 했어요? 뚜껑 있는 홀슈 머리 다 갖고 와서 컨벡스 레이어 들었던 각도 정도로 들어서 보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을 거야. 연결. 다시 반대쪽 뚜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그대로 컨벡스 들었던 각도대로 아까랑 똑같이 여기 나오죠.
이게 그 세임 레이어에서 급격한 라운드로 넘어가면 생기는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짧고 여기 길고. 그래서 밑으로 쭉 빼줘요. 이렇게 테이크업. 다시 섹션 나누고 두상 코너 다시 잡아서 쭉 해서 자킹 한번 해주고 살짝 감았다가 다시 두 번째 잡고 살짝 감아서 하나 둘 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무지개 빛이 나오죠. 이해해.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래. 안 웃겨? 그치. 진짜 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텍스처 이렇게 샥샥샥샥 해갖고 이렇게 샥 하고 앞머리 이렇게 샥 해갖고 샥샥샥 이렇게 해갖고 앞머리 이렇게 옮겨주고 항상 되는 거야. 똑같잖아.